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19회 2019년이죠. 제 5과목 제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 제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제 시작이죠. 제 비상방 설비의 화전 기준상 배선의 설치 기준을 옳은 것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보면 화전이나 하나의 층에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 통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뭘 갖다 말했습니까? 보통 이제 가장 일반 형태가 이제 공통선을 갖다가 이제 각 층별로 별도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을 보통 쓰고 있죠. 그다음에 뭐 각종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런 이제 장치들이 많이 개발돼서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원의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라 한다. 그래서 뒤에가 여기 들어간 게 틀렸죠. 내화 배선을 한다. 자, 세 번째, 전원의 부속해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장은 일 경계 구역마다 직류 500볼트인가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다. 자, 몇 볼트죠? 250볼트가 되죠. 그러니까 절연장 측정기, 자, 이거 갖다가 영어로 이제 매거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절연저항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연저항계. 자,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어떤 거예요? 250볼트가 돼야 되는데 500이 됐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자, 4번. 이제 별도의 관 덕트 또는 몰드, 풀박스 등에 설치한다. 그래서 전압이 100볼트가 아니고 몇 볼트? 60볼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기준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답은 바로 이렇게 몇 번이죠?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상 수신기의 구조미 일반 기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진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찍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첫 번째 보면은 이제 P형 복합식, GP형, 네, 그다음에 GP형 복합식, G는 뭐예요? 가스를 갖다가 이제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R형 복합식, G R형 복합식, 둘 이상의 주거 표시 장치에 의해서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맞는 것 같죠? 두 번째는 예비전 회로에는 단락 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그렇죠. 보통. 자, 세 번째, 수신기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 표시가 되어야 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기로부터 자, P형 복합식, G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수신 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초 이내, 축적형은 60초 이내. 자, 이런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딱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부식에 의하여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약에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해야 하며, 기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화학금이나 이와 동등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얘는 전기적인 거고 얘는 기계적인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문맥상은 얘는 전기적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다 뭐가 나와요? 지금 보면. 기계 제품에 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자, 나사, 와서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바로 요게 전기가 아니고 뭐다? 기계적 기능이라는 얘기죠. 기계 기능. 자, 그러하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번은 좀 이제 생소한 이제 그런 형태 문제인데 요건 이제 감을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죠. 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해서 뭐 형식 승인 기준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버릴 거는 버리고 가시는 게좀 현명한 선택이죠.